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도 있으시고 근데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암 환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밥 먹을 게 없어서 저 반입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하니까 거기도 지금 상담 시간이 아니라면서 전화가 불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오늘 저녁부터 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꾸 때리지 마, 약 먹게. 오늘 약을 좀 먹어. 이거 먼저 먹어. 오늘은 안 먹었는데. 근데 점심은 지금 혹시 드셨어요? 아까,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아까 누룽지 식은 거 먹었어요. 에헤이. 저거 따뜻하고 드셨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많이 허기도 드시죠? 예. 뭐 드셔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되냐고 계속 걱정하셨거든요. 아, 큰일 났네, 지금. 아침에 여기 어떤 동료가 아까 국물 부어놨는데 점심 때 그거 찬 거 그냥 부른 거 한 살 지금 국물 하나 먹었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암 환자 두 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음식을 요청,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6시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지금 먹을 거리가 지금 사실 없어요. 식량이 부족한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일요일이고 월요일까지 견뎌야 되는데 여기 고객 창구는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또 음식도 지금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강남역 네거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용희 씨와 연대하는 사람들. 그러나 건장한 청년들이 문을 막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문을 당겨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문 잠겨! 문 열어! 문 열어! 음식물을 싣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환자들이 2층 난간에서 불빛을 켜고 흔들고 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일어날 사고에 대비해서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아니, 아니에요. 오히려 저들은 체증을 한답시고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지만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요? 가까스로 아래 내려온 환자들과 전화로 통화를 하고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경찰 정보관이 달려왔습니다. 예예. 예. 아직 안 갖다 주셨어요. 여기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렇게 다 결정이 다 돼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결정돼가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여기는 여기 있는 밥만 이제 가지고 가면 됩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겨우 음식물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컵라면과 햇빵. 환자 대표는 연신 고개를 숙여 보이며 들어갑니다. 드셔요. 얼른 가서 드셔요. 아이고. 자. 아. 투쟁! 투쟁! 투쟁!
씹어서 꼭 드시고 이 저기를 꼭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얼른 드세요. 힘내세요. 눈물의 김밥입니다. 몇 시간 만에 먹는 밥일까요? 그것도 다 식어버린 김밥.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허리 굽히고 고개 숙여 순종하는 것 평생 기계처럼 노예처럼 몸돌리고 거대 기업 삼성은 왜 보험 환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걸까요? 나쁜 놈들이네요.